호숫가에서는 또 다른 장관이 펼쳐지고 있다. 날이 어두워지려고 하는데 고기잡이를 나가려는 것일까? 이곳의 고기잡이 방법은 특이하다. 세척의 나룻배를 긴 나무로 엮어 배와 배 사이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는다고 한다. 노를 저어 깊은 호수로 나가는 일은 고된 작업이다. 젊은 어부들은 바람으로 서로의 호흡을 맞춘다. 배를 타고 나가는 사이 금세 하늘이 어둑해졌다. 배 위에서 불을 피우고 관리하는 일은 오직 선장의 몫. 물 가까이에 빛을 쬐면 기다렸다는 듯이 불을 보고 물고기가 모여든다. 불빛에 유혹되어 물고기가 배전으로 뛰어들었다. 매일 밤을 고기잡이로 지새우는 사람들, 이들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impamvu nifuza ikipe nuko mbona ari igira umusaruro nkurikije uko bamvemba n'umusaruro mba nabonye nicyo gituma numva ko nafata ikipe yananira nkajya mu bucuruzi kubera ko nabwo bwantunga nta kibazo bigatuma nti건기인 메마른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한다. 그저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하룻밤에 서너 번 그물을 걷는데 많이 잡을 땐 그 양이 20kg 가까이 된다. 잡은 물고기의 반은 선주가, 나머지 반은 손원의 몫이다. 오늘은 날씨 탓인지 평소보다 수확이 적다. 밤새 선원들은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사탕수수를 먹는다. 달콤한 즙은 허기와 지루함을 달래준다. 내게도 사탕수수를 건넸다. 늦은 밤 이들과의 하룻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은 어부들의 동료가 된 기분이다. 고된 노동의 끝도 이렇게 달콤할까? 만선은 아니지만 기분이 한껏 들뜬다. 내전의 아픔이 짙을 줄만 알았던 루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만난 루안다는 다른 모습이다.